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20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라는 법이고 of demand. 그래서 of 전치사구, 형용사구가 라 수식이죠. 수요의 법칙. 자, 수요의 법칙은 states 단수예요. 자, state는 말해준다. 자, state 주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예요. 자, that은 접속사로 쓰였고, 자, 사람들이 demand 요구한다고 less 더 적은 어구세에서 어가 붙었으니까 s는 명사겠죠. 그래서 더 적은 상품. 자, as it becomes, as는 뭐뭐할 때 시간절이겠죠. 이시 말하는 것은 이 상품이 become 되는데 더 비싸질 때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에 3년간의 극도의 낮은 강수량 후에 가격은 이동해서 블락 레이트로. 좀뭐 이동하기 전에 무슨 레이트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자, 이러한 가격들은 영구히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습관과 태도를. 자, 이러한 가격이란 말은 일단 가격에 대해서 지금 these에 대한 받아주는 가격들이 나와야 돼요. 왜 앞에는 나오긴 했어요, 지금. 자, 근데 3번 보시면 this theory 나왔죠. this theory 아까 수요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해석을 이 학설이라고 하지 말고 수요의 법칙. 자, 법칙은 was validated 수동으로 썼습니다. 자, validate 지금 동사로 썼는데 원래 타당화되었다. 타당화되었단 말은 입증되었단 말이에요. in Santa Barbara, California에서 when, during 뒤에 구 들어갔죠. 자, 드라우트는 가뭄. 자, 가뭄, 감옥, 가뭄이라니까요. 바보야. 저 오타가 나네요. 가뭄. 자, 가뭄 후에. 자, 오브 언제냐면은 1887년에서 1991년까지. 자, 그 도시는 산타바브라 도시. 자, 올렸는데 물의 가격을. To help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겠죠. 자, 한번 돕기 위해서. 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원형. 자, reduce consumption. 소비를 감소. 그러니까 물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자, before the drought hit. hit은 여기서는 때리다 뜻이 뭐냐면은 발생. 자, occur의 뜻입니다. 발색.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 산타바브라의 물은, 자, 단수 was priced가 동사로 또 뭐냐면 가격이 책정되다. 가격이 책정되었다. 자, at a flash예요. flash 뭐냐면은 여기서 고정 비율. 얼마나 많이 쓰는지 상관없이. 자, meaning 분사구조 앞에 나오는 flat rate를 설명해주는 현재 분사 능동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that the cost 그 비용이 did not이에요. flat 비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자, when 단수죠. 지금 소문자죠. 자, 사람들이 물을 더 많이 사용할 때.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은 B가 아니고 A로 가야 되겠네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A. 자, N 1990년도에 3년간의 자, extremely 자, 극도의 자, low rainfall. 극도의 낮은 강수량. 낮은, 오타가 많이 납니다, 지금. 낮은 강수량 후에 자, 가격은 이동했어. 자, shift to 뭐냐면 블럭이에요. 자, 이거랑 비교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플래시였죠. 플래시라는 것은 우리가 고정 비율제였고 블럭은 아까 변동 비율제라고 보면 되겠죠. 블럭 비율이 뜻이. 자, 변동 비율제로 바뀌었는데, 자, as water supply, as도 시간제 뭐뭐함에 따라서라고 하면 되겠죠. 자, 물의 공급이 드라이어 말라감에 따라서 가격은 올려지는데, 자, 설명 들어가는 거죠. 변동 비율제. 자, in 가격인데 블락 구간이겠죠. 구간별로 가격이 틀려지는 말이요. 그리고 consumption 소비. 자, 물의 소비는 drop 떨어졌는데, 자, by는 숫자에 되어 나올 때는 만큼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50%만큼 떨어졌어. 기억하셔야 되고. 자, after 그 가뭄이 끝난 후에 그 물의 사용은 또 주어고 rose 올라갔어. 그러나 오직 자 62%만 50에서 62%만 자 of pre-drought level. pre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before예요. before의 뜻으로 뭐 가뭄 이전의 레벨에 그닥 많이 안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가격이란 말은 저 permanently. 자, 이러한 가격은 뭐예요? 아까 변동 비율제죠. 그래서 블락 가격은 자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부사가 지금 체인지도 시켜줘요. 바꿨는데 사람들의 habits, 습관들, 그리고 태도들을 바꿨어. 자, UC 버클리의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학자, 데이비드 젤랜드는 썼어. 오브 산타 바버라에.
자, 사람들은 뭐 일단 대문자니까 이름이겠죠. 사람들은 바꾸는데 그들의 행동을, 습관을 when 자, 가격인데 물의 가격이 increases의 단수 썼습니다. 물의 가격 단수니까 증가했을 때.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시겠죠, 여기가. 자, 그래서 우리 주제하고 보시면은 자, 답은 여기서 4번이 되었고 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가격의 상승에 따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수요가 지금 감소하게 된다. 이런 뭐 경제학 법칙인데 꼭 적용되진 않습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하도 조작이 많아서. 자, 그래서 주제는 우리 알파고시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 바바라 위 예로 알수 있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수요와 공급 가격의 상관관계.